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 그리고 가족의 네 가지 과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족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당사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우에는 가족의 과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과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과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챗GPT한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챗GPT 많이 활용하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무료 사이트고 가입하는 건 매우 간단하고 무료로 그냥 가입하셔서 질문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하면은 하여튼 답을 꽤 그럴듯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검색 용도로 챗GPT를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 챗GPT라고 하는 건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아무튼 이 챗GPT에 제가 이제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 하면 조현병, 조울증 등을 지닌 정신질환 당사자 괄호 열고 환자 괄호 닫고 이 당사자들이 병을 잘 치료하고 잘 회복되기 위하여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노력해야 할 점 또는 노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족들이 노력할 수 있는 점과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과 마음가짐입니다. 자, 첫 번째, 이해와 지지. 가족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증상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통. 가족들은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귀 기울이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환경 조성. 당사자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일상생활,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병원 방문과 약물 관리. 당사자가 병원 방문을 하고 약물을 정확히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습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방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가족들은 당사자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명상 등을 추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을 통해 가족들은 당사자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지속적인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크게 보자면 여섯 항목으로 나눠서 답변했는데 첫 번째 이해와 지지, 두 번째 소통, 세 번째 환경 조성, 네 번째 병원 방문과 약물 관리,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여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해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필요한 거를 대강은 이렇게 크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짚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궁금하면 이것도 물어보면 돼요. 병 치료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뭐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물으면 이거에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뭐든지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짜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얘가 답변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챗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자 이제 제가 권하는 이 방법인데요. 가족이 먼저 공부하고 가족이 먼저 변해야 한다. 가족들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수 가족분들이 처음 환자가 발병을 하면 환자가 병이 생겼으니까 환자가 치료받아야 된다. 환자가 어떻게
상담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환자를 어떻게든 병원에 보내려 하고 환자를 어떻게든 상담실에 들이밀려고 하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들이 처음에는 어떤 심정이냐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가 알아서 치료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고쳐서 내보내줄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엔 병원에 입원시키죠. 당연히 병원에서 고쳐서 내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퇴원할 때가 돼서 보면은 고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대강 급한 물만 꺼서 이제 내보내주니까 그때부터 오,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실에도 무조건 하고 상담자한테 데려만 가면 상담자가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그냥 무조건 하고 데려만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당사자는 아직 전혀 상담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한데 그냥 가족이 막 억지로 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건 이제 전부 다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병을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가족분이 당사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서 가족분들이 자신감이 딱 생겨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가족분들이 알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먼저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족분들이 먼저 이제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왕왕의 경우에 보면 처음 발병하면 당사자들이 병 안 받아들여요. 자기 병 인정 안 하고 우리가 흔히 병식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약 안 먹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상당수죠. 이게 당연한 코스예요. 처음에 적어도 그래도 자기 병을 받아들이고 뭐가 하려고 하게 되면 한 2, 3년 몇 년 지나야 되지 처음에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보통 약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따로 약물 교육 같은 걸 받지 않으면 또 부모가 막 애원하고 간청하고 해서 당사자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저렇게 먹으라니까 내가 먹어주지 해서 먹는 이런 경우들 아니면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가 아 이거 내가 약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려고 하면 적어도 3번, 4번 이상 재발해서 재입원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 딴아는 병이 다 나았다 생각해서 나 이제 약 안 먹어도 된다 하고 끊었다가 또 한 서너 달 지나서 재발하고 그래서 재입원하고 그런 경험을 몇 번을 반복한 뒤에야 뭐 심한 경우에는 10번 이상을 반복한 뒤에야 본인이 아 내가 약 안 먹으니까 그때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 내 약 먹어야 되겠다 이제 재입원 안 하려고 하면 약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당사자들은 약도 안 먹으려 하죠. 자기가 조현병, 조울증이다 하면 내가 왜 조현병이냐, 조울증이냐고 화만 내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네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치료받아야 된다 하면 당사자들이 계속 화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항상 가족분들이 나를 가지고 표현하십시오. 내가 이러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런다. 내가 이러이런 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다 등등 내가 네가 이러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항상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뭘 권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에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당사자를 바꾸려고 계속 애를 쓰시기보다 당사자를 바꾸려고 계속 애를 쓰시다 보면 결국 가족하고 당사자가 자꾸 부딪혀서 사이만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바꾸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당사자는 내버려 두고 자 가장 좋기는 약을 먹어주면 제일 좋죠. 그러면 한동안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으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 절대 약 안 먹으려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상황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입원시키지 마음 먹고 내버려 두고 가족이 먼저 공부하셔야 가족이 먼저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당사자는 변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바뀌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노력을 시작하면 당사자는 보통 한 2, 3년쯤 지나면 당사자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예요. 가족이 먼저 어딘가에 공부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당사자가 몇 년 지나면 당사자도 공부하러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상담받으러 다니기 시작하면 당사자도 몇 년 지나면 나도 상담받아볼까 해서 받고 하는데 이때의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몇 년간 공부하면서 부모가 바뀌기 때문에 당사자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느 날인가 볼 때 엄마가 바뀌었네. 아빠가 바뀌었네. 전에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 전에하고 뭔가가 다르네. 이렇게 될 때 당사자가 그때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요새 무슨 공부를 하러 다니나? 나도 거기 공부하러 같이 가볼까? 엄마가 요새 누구한테 상담받으러 다니나? 나도 그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받아볼까? 마음이 이렇게 돼서 이제 애들이 공부도 시작하고 상담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먼저 상담받고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히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즘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정말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조금 딴 이야기지만 저도 유튜브가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저 굶어 죽었을 거예요. 누가 저를 알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겠어요. 다들 병원에만 가고 의사들은 저를 절대로 홍보를 안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요즘 유튜브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제 강의를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취해오고 그래서 전화 상담도 하고 대면 상담도 하고 또 이거 교육도 하고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교육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모을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있는 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한테 정말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정말로 병에 대해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10년 세월을 병원을 다녀도 이 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진단명 같은 거 묻고 하면은 그 과거에 10년, 20년, 한 20년 전쯤에는 진단명도 못 물었어요. 진단명이 뭡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 화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당신이 진단명 알아서 뭐 하느냐고 화내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없고 진단명도 못 물어보고 그 진단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설명한다고 당신이 알아듣느냐고 그냥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차 좋아져서 한 10년 전에서 이제 진단명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고 약도 물어보면 무슨 약이라고 알려주기 시작하고 옛날엔 약에 대해서도 못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 막 화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10년, 20년 세월을 다녀도 도대체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정말 갑갑한 의사 선생님만 믿고 그냥 병원만 계속 다니는 그 식으로 했었다고요. 근데 그랬죠?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지금 유튜브가 있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검색창들이 있어서 뭐 검색 용어 치면은 다 뭐든지 설명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좋아졌죠. 근데 더더욱 좋아진 게 이번에 챗GPT 나온 거예요. 이전에 검색창으로 치면은 이런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고 찾아서 읽으면 뭐 복잡하기는 한데 내가 정리가 안 되고 이전에 검색창 치면은 스스로 내가 알아서 정보를 찾아서 읽고 내가 통합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버거웠죠. 가족분들도 누가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뭔가 설명을 해달라 해도 뭐 검색하면은 뭐 복잡하기만 하고 했는데 챗GPT는 그걸 간략하게 요약 딱 정리해서 던져주거든요. 내가 묻는 말에. 그래서 이제는 상담도 웬만한 상담은 챗GPT로 쓰면 야 답변 잘해줘요. 한 페이지를 내가 요즘에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구구절절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써도 한 페이지를 딱 쓰면 지가 이 말을 요약해서 알아들어요. 사람이 알아듣듯이. 아 요점이 요새 이래 이래서 힘들다는 거구나. 그래서 지가 그렇게 짚어줘요. 요즘 이러이러시다는 거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고 탁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담은 치면은
지가 답변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챗GPT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만 공부하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가보면 달라요. 재교육도 여기 계신 분들도 재교육을 오랫동안 동영상,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다가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영상으로 볼 때하고 직접 와서 들을 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와서 들으시는 게 다르고, 또 직접 와서 들으면 단지 제 교육이 귀에 잘 들어와서 좋다, 가슴에 잘 와닿아서 좋다,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서로 간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로, 다른 가족분들 얼굴 보는 것, 다른 당사자들 얼굴 보는 것 자체로 어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또 필요하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가족 교육이든 교육을 들으러 다니셔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그래도 참 좋죠. 서울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곳들이 많거든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고, 또 당사자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도,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당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고, 또 그러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이 있고, 그다음 가족지원가 교육이라고 해서 동료지원가, 가족지원가를 한다 했잖아요. 이 병을 많이 겪은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을 도와주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가족지원가 양성과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광역, 서울특별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각, 전국의 각 대도, 광역시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구단위, 군단위로 있는 거 말고. 그런데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가족지원과 교육 40시간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그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가족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면 그런 데 신청해서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심지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가 알기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여건이 괜찮아요. 근데 서울 이외의 지방들은 여건이 조금 열악해요. 그래서 경기도권은 좀 나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정기적인 교육을 해주는 데가 드물죠. 드문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병원 단위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곳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정기적인 교육이 어떤 곳이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보시고, 정기적인 모임, 정기적인 교육이 있으면 직접 들으러 다니시는 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듣는 것이 유튜브 시청보다 제가 볼 때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저는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병에 대한 세세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게 자기 편견, 자기 낙인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빨리 버릴수록 도움이 돼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이 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편견과 낙인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이미 이 병이 시작될 때부터 조현병, 조울증 하면 무슨 끔찍한 병, 절에서는 절대 안 되는 병,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인식에서 못 벗어나죠.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당사자나 가족이나 정말 잘 회복된 당사자, 잘 회복된 가족들을 많이 만날수록, 또 그런 성공적인 회복 수기들을 많이 읽을수록 내가 이 인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인생사, 우리 인생사의 수많은 어떤 고난들처럼 하나의 고난이고, 이런 조현병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간에 관계없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월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 이것이 꼭 손해나는 일은 아니구나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구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조현병을 지닌 사람,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들도 많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그것도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면 이런 게 자기 편견, 자기 낙인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만 우리 가족분들 중에는 무조건 이 병이 나으려면 약으로 나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한테 맞는 약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세월, 10년 세월 약물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 맞는 약 찾아주겠다고 그것만 이 병원 데리고 다니고 저 병원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제가 하는 표현을 편식이죠. 음식 먹는 걸로 따지자면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병이 낫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병이 낫는 방법, 치료 방법에서 열 가지 요소를 소개했잖아요. 이 병은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되고 생활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병은 무조건 제일 안 좋은 게 생활 장면에서 한 가지에 올인하면 안 좋아요. 또 재발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들도 한 가지에 올인하면 안 돼요. 내 생활을 균형 있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무조건 시험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내 인상은 그때부터 제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래서 대인관계 일치 안 하고 완전히 자기 혼자 그냥 두문불출하고 방에서 몇 년 세월을 인강 들으면서 공무원 시험만 공부하는 당사자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난 병이고 그때부터는 난 모든 게 다 이제 끝난다. 그때부터는 좋아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막상 직장에 출근하면 적응을 못해요. 그렇게 방 안에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서 그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을 몇 달 다니다가 또는 1년, 2년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도저히 괴로워 못 다니겠다고 사표 내고 나오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병은 뭐 하나만 해서 낫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 병은 우리가 골고루 그러니까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서 좋아하는 일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대화 나누어야 되고 또 뭐 하루 생활 습관에도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의 사이클을 잘 알아내서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저녁에는 뭐 하고 이렇게 그 내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다 골고루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되지 뭐 하나만 열심히 하면은 이 병 완치된다 완치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완치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편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조현병은 나쁜 거야. 조울증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뿌리를 뽑아야지 돼. 이렇게 가거든요. 그 나쁜 게 아닌데 나쁘다고 뿌리를 뽑으려고 덤비니.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돼.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려고 더욱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생각에 기반해서 내가 내 삶을 그리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내 생각에 기반해서 이 병을 완치시키겠다라고 해서 정말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직 하나만 붙들고 막 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맨 밑에 또 나오네요.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그 모임 내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족 모임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가족 모임이든 가입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 이 모임이 도대체 어떤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
가장 먼저 가입할 수 있는 데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 단체거든요.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다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 일단 가입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검색해서 찾아보려 하면 전화번호 하나 확인하는 것도 쉽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대표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할 때 이쪽 분야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곳이 인터넷 신문 마인드포스트.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검색하면 거기에는 기사들도 좋은 기사가 많이 있고, 신간 같은 거 광고로, 그러니까 기사로도 올라있는 책들, 회복 수기 뭐 이런 책들 기사로도 소개가 되는 것도 많지만 광고도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좋은 책들 같은 거. 그래서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자주 들어가 보시고, 정보 검색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족 모임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가족 모임 또는 당사자 모임 이런 곳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그 모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과 자식의 가족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병은 병이 나으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병을 자랑하라 하죠. 그런데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 조울증도 나으려고 하면 사실은 병을 자랑해야 돼요. 모임에 나갔을 때 우리 가족의 상황을, 내 상황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자꾸 허심탄회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털어놓고, 이렇게 전체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전체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1대1로 만나는 가족들하고 몇몇 만나는 가족분들한테라도 털어놓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병을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이런 내 망상이든 환청이든 뭐든지 간에 부끄러운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꺼내놓고 이런 일도 내가 이런 경험도 있다, 저런 경험도 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적도 있다 하고 다 자꾸 꺼내놓고, 자꾸 요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꾸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런데 비밀주의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깜쪽같이 우리 애를 낫게 만들겠다.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주변에 친척이든 친구든 주변은 누구한테도 입 한마디 안 떼고, 어떤 가족 모임이든 어떤 데도 안 나가고, 그냥 병원만 다니고 심리상담실만 다니면서 입 딱 다물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혀 티 안 내고, 우리 애 유학 갔다 하고 딴 데 그냥 방어도 주고 애 유학 갔다고 이렇게 둘러대고, 이런 식으로 탁 입 다물고서 비밀을 지키면서 하시는 가족. 그래서 몇 년을 내가 막 헌신을 해서 하면은 얘 깜쪽같이 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나게 만들어야지. 마음먹는, 그거 되는 일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되는 일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 헛돈 많이 쓰셔요. 가족분들이 보면 이게 병원에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애 앞길에 지장이 생긴다고 건강보험도 적용 안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처음 발병하고 할 때 그냥 생돈으로 보험 적용 안 하고 그냥 생돈으로 병원비를 다 그냥 내는, 그러면 뭐 한 달 입원하면 병원비가 2천만 원씩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병원, 대학병원 같은데 입원시키면. 근데 그걸 생돈으로 갖다가 하면서 이 비밀주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가족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헛돈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야기이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도 절대로 나는 입 안 뗄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모임에 간다, 어디 간다 하면 당사자들이 부모한테 그러죠. 절대로 가서 내 이야기 하지 마. 내 이야기 하지 마. 이런 당사자들 많아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자기 안에 비밀이 있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자기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난 이 말은 죽는 날까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상담자한테조차 털어놓지 않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안에서 골마 들어가요. 제가 비유로 그래.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꺼내서 말려야지 돼요. 자꾸 꺼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느라고, 가족도 그 당사자가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 체면 지키려고 입을 꽉 다물는데, 그렇게 하면 1년, 2년 만에 나갈 수 있는 진도가 10년 이상이 걸려요. 진도가 나가지질 않아요. 비밀주의로는 진도가 나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밀주의를 가지고 계신 가족분이나 당사자분들이 일단 빨리 버리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자, 이게 일부러 저런 데에서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친척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일부러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편견이나 낙인이 많아서 털어놓으면 나한테 도움을 주기보다 뒤에서 흉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쓸데없이 털어놓을 필요는 없는데, 털어놓기가 제일 좋은 데가 이런 가족 모임. 서로 조현병 조울증 가족들끼리 모이는 가족 모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놔도 흉이 안 돼요.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아는 정보를 자꾸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털어놓을수록 도움이 될 만한 데가 어디 있는지 정보도 받게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뭔지 조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런 가족 모임이나 당사자 모임에 나와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공개를 하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족의 네 가지 과업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수용과 지원. 두 번째,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세 번째,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네 번째, 희망을 간직하기. 이게 가족의 네 가지 과업인데, 특히 환자가 약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치료에 비협조적일 때에는 환자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된다. 자, 환자가 약을 설득을 하고 해서 약을 먹어주면 참 좋은데 안 먹어주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정이 약을 안 먹으려고 버티면 최후에 쓰는 방법이 강제 입원을 시키는 건데, 강제 입원을 시켜도 퇴원하고 나서 죽으라고 약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이때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약을 몰래 먹이는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약을 몰래 갈아서 주스에 타서 먹인다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오래 끄는 방법일 뿐이에요. 차라리 터질 것 같으면 터지는 게 나아요. 자기가 병이 확 발병을 해가지고 자기가 확 들고 터지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해서 그때부터 치료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터지지도 않고 은근하게 계속 오래가는 게 이게 제일 골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자, 얘가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라고 할 때, 그래 이대로 계속 두면은 저거 점점 더 심해져 결국은 제발 뭐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약을 몰래 먹이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몰래 먹이면 애가, 자, 당장 심한 증상은 안 보이는데 계속 애가 삐딱한 게, 부모하고 관계도 불편하고 지 세상에 대해서도 계속 피해 의식 같은 게 있고, 이것까지 약 몰래 먹인다고 이게 깡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없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상담도 받고 지 스스로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게 바뀌어 가는 건데, 약만 계속 먹이고 있으면, 몰래 먹이고 있으면 애는 자기가 그나마 요대로 지내니까 부모들이 애를 탓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근거도 없어요. 뭐가 사고를 쳐야 병원에 입원시키죠. 사고도 안 치고 은근하게 이래가지고 바깥에도 안 나가고 혼자 고립되어서 지내면서 친구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하면서 계속 부모하고 사이만 안 좋고 이러고 계속 가거든요. 이게 제일 골 아픈 경우예요. 이게 제일,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름으로 따지자면 이게 제가 늘 골문대 비유하잖아요. 이게 골마서, 이게 좀 골마서 이만큼 부어 올랐는데 그럴 건 차라리 터지든지, 터지면 그때 쭉쭉 짜내면 되거든요. 이게 차라리 확 터져서 확 발병을 해가지고 뭐 환청을 듣고 망상을 횡설수설하고 막 험악한 폭력이 나오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해서 차라리 그걸 핑계로 딸랑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면 좋다고. 이게 터지면 좋은데 제일 골 아픈 게 터지지 않고 은근하게 계속 가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몰래 먹인다는 건 이게 은근하게 계속 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안 좋은 방법이 차라리 약 안 먹이고 확 재발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몰래 약 먹이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치료에 비협조적이다. 절대로 약 안 먹겠다 하면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든지 아니면 심해져서 재발해서 확 뒤집어지든지 그때 가서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버려 두고 부모가 먼저 이제 뭔가를 아까도 얘 부모가 먼저 공부하러 다니고 상담받고 그러면서 부모가 끊임없이 얘하고 내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돼요. 그걸 제가 하는 표현으로 저희가 하는 표현으로 애가 내한테 착달라붙게 만들어야 된다. 애가 내한테 착달라붙게 만들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애가 내한테 착달라붙으면 그 다음에는 지가 약 왜 먹어야 되는지 몰라도 부모가 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약 먹자 하면 애가 그래 먹어줄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되니까 애가 내한테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애가 절대로 치료를 안 받으려 한다, 약을 안 먹으려 한다라고 할 때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고 해나가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 감정을 가져야 한다. 자, 부모님들이 환자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참 부모니까 하기는 하지만 환자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경우, 잔뜩 실망하고 계신 경우들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애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애를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예로서 두려워하는 것, 한심해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애를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계속 겉으로는 지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웃으면서 말해도 마음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한다. 저거 인간이 덜 돼도 한참 덜 됐다. 저거 참 이렇게 늘 어떤 말을 하면 아이고 생각하는 게 저거밖에 안 되나. 늘 이렇게 내가 애를 한심하게 생각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애를 자꾸 그런 한심한 애로 대한다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못 믿어오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애를 한심한 애로 계속 대하면 애는 결국은 한심한 애가 되게 됩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애를 괜찮은 애, 정말 대단한 애, 아이고 저런 병이 조현병 조울증이 있어서 지가 많이 힘들 텐데 저렇게 하는 게 참 대견하다. 우리 애니까 저렇게 하지 보통 애들 저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애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좋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가 힘들어서 저러고 있지만 쟤는 저러고 계속 주저앉아 있을 애가 아니다. 스스로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애를 그렇게 믿어주고 우리 애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잘 될 거라고 좋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내가 믿어주고 애를 계속 그렇게 대해주면 어느 단위가 보면 애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내가 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애를 낮춰보고 있구나. 애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있구나 하면 부모님이 이 내 마음 내가 바꿔야 된다. 이거 안 바꾸면 내가 우리 애 못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 마음 바꾸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제가 가족 자신이 잘못된 안경, 잘못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내 눈에 잘못된 빨간 안경 끼고 있다, 까만 안경 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달리 또 이야기해서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정신지체 애들 있잖아요. IQ가 떨어지는 애들 50, 60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 애들도 만나보면 크게 보자면 한 두 부류 있어요. 하나는 애가 지능이 부족한데 되게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부침성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머리는 지능은 떨어지는데 사람하고 사람한테 막 서로 오늘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좋아하고 등등 이렇게 잘하는 그런 애들이 있고 잔뜩 화가 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심통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이게 어떤 데에서 제가 볼 때 갈라지느냐 하면 정신지체인 애인데 부모가 지능 떨어지는 거 저거 뭐 대수냐 학교 공부라든지 이런 거 공부 못하는 거 뭐 대수냐 생각하고 부모가 애를 그 지능이 떨어지는 애를 엄청 이뻐해 주고 애를 키우면 애들이 지능은 떨어지는데 사회성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성격이 밝고 애교가 있고 이런 그러면 그런 애들이 되는데 지능이 떨어진다 해서 부모가 계속 한심하게 생각하고 쥐어받고 나무라고 이러면 애가 심통이 잔뜩 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제가 동물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지능이 떨어진다 했지만 지능지체인 애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강아지들 개하고 애완견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사람이 머리가 더 좋은 거죠. 애완견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애완견을 하나 기른다라고 할 때에도 애완견한테 사랑을 듬뿍 주면 이 애완견은 정말 사람한테 붙임성도 있고 등등 되는데 이 애완견 어릴 때 잘못 키우면은 애완견이 잔뜩 싸납고 아주 거친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애완견을 이뻐하고 좋아하고 등등 그 지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뻐해 줄 수 있잖아요. 애완견 키우는 집에서는. 자, 부모들, 지능지체 애들 키우는 집에서 부모들도 애가 지능지체지만 이건 부모의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애를 정말 이뻐해 줄 거냐, 내 애를 보면은, 아이고, 이뻐서 막 좋은 마음이 막 우러나서 이렇게 애하고 지낼 거냐, 아니면 얘를 화가 나서 내한테도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났나고 계속 쥐어박으면서 지낼 거냐, 이건 부모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조현병 조울증이 있어서 애들이 엉뚱한 행동도 하고 엉뚱한 말하고 등등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아, 앞에 제가 얘기했더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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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할 거냐의 부모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건 무조건 고쳐야 된다, 낫게야 된다. 저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야 된다, 낫게야 된다. 저래서는 안 돼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인생이 날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겠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그건 물론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내가 지하고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서로 사이좋게 다정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는지 인상 쓰고 지내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지도 하루하루가 비록 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지 스스로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를 가지고 스스로 점검하시고 이 시각이 혹시라도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번 그거 빨리 버리시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가족이 어떻게 당사자를 도와줘야 될 거냐,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한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뭐 10시간, 20시간 이야기를 해도 끝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가족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핵심만 간략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10분 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과업 10분간 쉬겠습니다.